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또다시 1% 안팎으로 밀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월가 공포 지수는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5%를 돌파하는 등 투심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미증시는 알파벳과 메타 등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함께 경제 지표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증시 9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양 지수는 1% 넘게 내리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69%, 코스닥은 1.89% 하락 마감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 2,400선을 하회하고 지난 3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이렇게 내림세를 겪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에서는 예상 체결 지수, 우리 양지수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아,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넘게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1.06% 하락하면서 2,349.72포인트, 코스닥은 1.82% 약세 보여주며 755.22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 1% 내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메모리 테크데이에서 좋은 소식을 알렸습니다. 챗GPT 등 인공지능 수요가 급증하자 시장을 주도할 차세대 제품 그리고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HBM3E와 엑시노스 2400을 공개하면서 첨단 V-NAND 역시도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고 포문을 밝혔는데 오늘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해 68,1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0.34% 강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북미 공략을 가속화한다라는 소식 전해왔습니다. 주택용 ESS,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신제품 현재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오랜만에 빨간불로 시작 예상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1% 넘게 강한 모습으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 호실적과 업황 개선 그리고 외국인 수급 등의 이유로 지금이 바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주간 추천 1위 하나증권과 유한타 투자증권의 원픽 종목이기도 합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1.7%, 삼성전자 우선주 1.82% 하락 출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고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차 0.38%, 기아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기여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다라는 이유로 계열사 6개 노조가 이례적인 공동 파업에 예고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기아는 보합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1.66%,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바람잘 날 없는 포스코, 약화된 실적과 노조 파업 리스크 그리고 이 주 원인인 철강업계와 이 전기료 인상과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서 포스코홀딩스 오늘 1.66% 하락 출발 예상하고 있고요. LG화학 1.98%, 약 2% 가까이 빠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3%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 에코프로빔 1.28% 하락 예상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보합권에서 출발 예고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99%, 약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를 통해서 합병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합병 시에는 원가율 등의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인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시초부터 약 2%, 약 3%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DX 3.42% 하락, 그리고 LNF는 4.98%, 약 5% 가까이 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는 1.19% 하락, 펄어비스 0.21%, 알테오젠은 1.82%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HPSP가 0.15%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NC소프트고요. 어떤 것이 게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네오위즈가 이제 PA 거짓을 성공하게 되면서 사실 NC소프트는 조금 이벤트성으로 좀 접근해도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 날 쇼케이스가 열리게 되면서 그동안 신작을 준비했던 것들, 뭐 스론앤 리버티나 내년에 나오게 될 LLL이랑 프로젝트 G나 프로젝트 M 같은 차기 신작에 대한 쇼케이스 전부 다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게임이 좀 낙폭 가대로 좀 많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NC소프트 입장에서도 그동안 이제 유니티 W에 의존했던 실적들이 계속 꾸준히 이제 하향하게 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신작들이 조금은, 흥행이 좀 필요한 이제 시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늦은 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11월 달 이제 지스타가 열리게 되는 만큼, 물론 기존에 아마존 게임즈를 퍼블리싱을 한 스넬 리보트가 보통 한 10월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이게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돼서 한 12월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5월 달에 CPT 서비스가 생각보다 크게 좀 부진을 했습니다. 그 부진을 했던 이유가 워낙 유저들에 대한 반응이 좋지도 않았었고, 워낙 이제 콘솔에 처음 이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뭐 난이도 부분이나 이런 업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 또 손을 볼 필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아마존 게임즈가 이제 유통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생각보다 흥행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일단 PA 그릇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K게임에 대한 어느 정도 시각 차이가 조금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에스포트 이번 반응이 생각보다 좋아질 수 있다. 특히 블랙 프라이데이가 끝난 다음 달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해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센티멘털 펀더멘털 코너에서 크래프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지스타를 앞두고 오늘 이제 NC소프트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재웠습니다. 예전에 한번 가지고 오긴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은 좀 이제 한번 재부각 받을 때가 다시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우스가 금요일에 5%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빠지긴 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삼성전자의 캐펙스 투자입니다. 이번 4분기 때 원래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올 HBM 관련 수급 차질 이슈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조금 삼성전자가 좀 난해한 상황이 좀 있긴 했는데, 여기는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삼성전자가 캐펙스 투자를 좀 강하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율 개선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 세정장비입니다. 그만큼 세정장비 같은 경우는 웨이퍼를 오염된 물질이 된 웨이퍼를 오염 그 씻어가지고 깔끔하게 다시 한번 더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율 개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번 3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고 나서 이제 콩쿨에서 캐스트 투자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어테크닉스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세정장비로서는 제우스가 가장 큰 이제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회사가 지금 로봇도 만들고 있긴 하지만은 반도체 세정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시장에서 좀 부각되고 있는 만큼 아마 추가적인 반등이 다시 한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오늘 좀 제우스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NC소프트, AI로 대화하는 NC표 자율주행 로봇이 나온다는 소식과 함께 기관 4거래일 연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 20만 원, 매수가는 시초가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제우스입니다. 삼성전자 향 세정장비 수주 기대감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는 3만 8천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모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월 23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은 양지수가 모두 흘러내린 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시초부터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1% 넘게 내림세 겪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환율은 떨어집니다. 1351원. 그리고 WTI 국제 유가 88달러 선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도시가스와 방산 그리고 전쟁 관련 테마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핀 관련주도 갑작스럽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면역 항암제 그리고 아이폰, 정치 테마주 역시도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전기차, 반도체,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였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종목분들이 상승세를 보일지 어떤 테마가 하락세를 보일지 저희 서울경제TV와 끝까지 함께하시죠. 자, 그렇다면 예상체결 지수에서 오픈된 지수의 모습 확인하시죠. 코스피 0.2%, 코스닥 0.4% 예상체결 지수보다 낙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369.65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766.91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그리고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가지 종목에 대해서 저희 서울경제TV가 추려봤습니다. 자, 하나하나 어떤 이슈가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삼성전자 계속해서 인기 검색어 순위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는 1% 넘게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또 0.29% 낙폭 줄여가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3E와 그 엑시노트 2400으로 이 반도체 불황을 극복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했는데요. 68,600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0.93%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점 대비 60%가 떨어져도 아직 또 비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목표가를 줄지어 하향했는데 이제 줄지어 하향한 데 이어서 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에코프로 오늘 0.93%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74만 4천 선입니다. 자, 다음은 제주은행입니다. 3.85%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는데요.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의문의 주가 널뛰기를 지난주 내내 보여왔습니다. 이 한국거래소가 조회를 공시를 요구했는데 공시를 요구했지만 딱히 중요한 공시사항이 없었던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T 에너지까지도 살펴보시죠. 자, 시초부터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S&T 에너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 국빈 방문 속에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S&T 에너지 오늘 시초부터 6%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도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죠. 오늘 시초부터 4%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시간 외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LPG 테마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 흥구석유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렌시스 1.4% 하락한 채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었는데요. 감속기 관련주죠. 삼성전자 웨어러블 로봇이 다음 달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 보행 보조 로봇 보핏에 감속기를 공급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시초부터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다음은 GS 0.1%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8% 넘게 강세 보였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도시가스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주자 함께 올라갔던 종목이었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한 종목이었는데요. 다음은 상보 살펴보시죠. 자, 시초부터 7% 넘게 급등하고 있는 상보입니다. 이 상보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그래핀의 주 원료인 흑연이 중국에서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됐다라는 소식 속에서 그래핀 테마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흑연을 90% 넘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주가 발동에 걸렸습니다. 상보 7%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다음은 JCN 시스템 살펴보시죠. JCN 시스템도 7%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에서 이스라엘향 드론 미사일 격추 소식 가운데 이 시간 외에서 드론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오늘 역시 시초부터 7%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대성 미생물은 지금 보합권에서 아직까지는 방향성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 외에서 10% 가까이 급등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서산 한우 농장에서 램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 소식 속에서 시간 외에서 백신과 방역, 구제역 그리고 광우병 테마가 상승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금 보합권에서 아직은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건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관심 정보 이어받아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비엠은 오늘 좀 올라갑니다만 에코프로하고 포스코 홀딩스 관심 정보 1위, 2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으로 좀 그 하락세에 좀 분위기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카카오 계속적으로 안 좋은 뉴스만 나왔었는데 주가도 내려왔는데 더 밀리네요. 1.8% 이렇게 밀려 내려가고 있고 중동 때문에 흥국석유 최근에 주가가 계속 엎치락뒤치락하는데 계속 오늘은 또 4.5%로 강하게 올라갑니다. 오늘 보면은 특징 지주가 이제 바이오 쪽 이쪽이 이제 강세인 게 많고 아무래도 그 소 관련돼가지고 뉴스가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생 미생물도 아까는 보합으로 보였습니다. 지금은 상한가로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모습으로 돼 있고요. 자, JCN 시스템 플러스 6%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포스코 DX 1.33%, 두산 에너빌리티 0.43%. 뭐 그냥 왔다 갔다 약간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 봐야죠.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나마 조금 덜 빠지면서 0.16% 이렇게 지켜지고 있고 신성 델타 테크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려 내려간 감이 있습니다만 기술적 반등인가요? 오늘 4.3%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중국에서 이제 흑연 관련돼가 좀 악재가 나왔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앞으로 또 흑연도 생산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0.1% 하락권에서 지금 여전히 머무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자 업종별로 가서 보시면 지금 오늘 보면 음식료, 섬유유배 아무래도 좀 방어적이고 밸류 주식, 가치주가 많은데 지금 버티고 있죠. 그리고 운수장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기아, 뭐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일주일 동안 15%나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 반세 수혜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그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비판이 나온 게 뭐 이게 성장하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다른 회사랑 별 차이가 없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서 그리고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나 기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장 초반은 그 스타트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다행히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는 조금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장이 후행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선행하고 어떤 때는 후행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날 보면은 지난 금요일 날 많이 우리 시장이 미리 빠져 있고 지금 포워드 PBR로 봤을 때 0.83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0.83이라고 하면은 평균이 저희가 한 0.85에서 0.9 사이 왔다 갔다 하는 우리 코스피 시장인데 그거보다 급격하게 많이 하회하고 있다. 그리고 저 바닥권 한 0.8 정도 되는데 지금 2367 여기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가면은 뭐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더 내려가면 이제 거의 바닥 아니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고 지난 금요일에도 뭐 시장을 이렇게 내려오겠습니다. 개별주는 약진을 하는 회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희 증시팔 증시구를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프로그램 순 매도 24억 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0.4% 밀리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7억 순매도, SK 하이닉스도 42억 순매도. 그래서 시가총액 1, 2, 3위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순매도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코스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코스닥 에코프로 BM은 33억 순매도. 에도 불구하고 1.3% 오르고 있고 에코프로는 오늘 순매수로 돌았습니다. 93억 이렇게 순매수 하면서 주가도 0.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상위로 보겠습니다. 순매수 상위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가 39억으로 순매수 상위 1위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0.66% 올라가고 있고요. 같은 포스코 계열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32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면서 2.8%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전이 이렇게 나가지고 전쟁 관련주가 올라가나 싶더니 최근에 좀 많이 밀렸죠. 그래서 27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지금 반발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7%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카카오 주가가 내려갑니다는 프로그램은 23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코프로 벌써 프로그램 순매수가 100억대로 올라섰네요. 102억까지 올라오면서 1%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포스코 DX, 레인보브 로보틱스 순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63억 프로그램 순 매도 1위는 삼성 SDI입니다. 1.3% 밀리고 있고 포스코 퓨처에 흑연 관련돼서 뉴스가 나왔다고 했는데 아까는 마이너스더니 플러스로 돌아왔습니다. 0.5% 상승으로 틀었고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HBM 관련해가지고 기대감이 많죠. 오늘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0.55%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비엠은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40억. 에코프로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에코프로는 40억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주가는 반등을 꾀하고 있다. 2.1% 이렇게 반등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아까보다는 좀 상승폭이 좀 내려가고 있네요. 1.25%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과장님, 오늘 코스피에서 보면 아무래도 시장의 지수를 좀 봐야 되는데 코스피가 0.17% 하락에 그치고 코스닥은 장중 저점에서 지금 0.58%까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어떻게 볼까요? 지금 지난 금요일 날도 보면 개별 주식으로 약진하는 주식들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오늘 오전장에서 좀 이제 급락했다가 반등했다는 시점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반대 매매 물량들이 거의 역사상 거의 한 몇십 년 만에 나왔던 5,275억 정도 나온 걸로 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대 매매 물량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는 오늘 좀 코스닥 위주로서 좀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이스라엘 사태 이슈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무게감이 조금 사라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이런 장비단 업체, 특히 반도체 이런 캐펙스 투자에 대한 본격화가 좀 시장에서는 더 부각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뭐 매크로적인 이슈보다는 사실 매크로적인 이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뭐 이번 주에 뭐 ECB 금리 결정이나 BOJ 정책 회의가 더 중요하게 여겨져 있는 만큼 아마 그 전까지는 당분간은 어느 정도 이런 개별적인 실적 관련 이슈로 조금 오늘 같은 지수단에 당연히 이제 수급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나가면서 의류주, 섬유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주가를 보니까 한세실업 5.9%, 영업무역 5% 이렇게 상승을 하고 화장품 쪽도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아무래도 한국콜마 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금 방어적인 관점에서 가치주를 좀 많이 고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읽어도 될까요? 예, 이제 조금 시장은 색깔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이제 그 전에 있던 색깔과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전 같은 성장주로서의 그동안 주가가 많이 빠졌다면은 여기 다시 한번 반등하게 되면서 좀 가치주들에 따른 흐름이 이 시점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은 안정적으로 그대로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성장주에 밀려가지고 주가에 대한 혜택을 많이 못 봤던 흐름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특히 대형주 단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 최근에 코스닥과 코스피의 이 변화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보고 싶은 게 바로 운송주죠. 오늘 보니까 현대차가 0.7%, 기아가 1.2%, 현대위아가 1.5% 이렇게 이쪽 운수 장비 쪽이 좀 좋아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테슬라가 지난주에 15%나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판하는 포인트가 하나 늘은 게 테슬라도 뭐 별다른 회사라고 봤는데 그냥 똑같은 자동차 회사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분위기에서 그러면 시장을 조금 더 먹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가 좀 느는 거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진짜 정말로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머스크도 제일 중요하게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경기가 침체되는 구간에서는 자기도 사이버트럭에 대한 판매치를 어느 정도 기준치를 낮추겠다 얘기를 했었던 거고 현대차도 한 3개월 전인가 2개월쯤에 그 부품사들에게 감산 요청을 한 적이 있죠. 그게 3분기까지이고 그러면은 4분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부품 물량들이 나가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런 MS 차이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도요타까지 본격적으로 이쪽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고 있는 만큼 과연 이 시장에서
현대차냐 아니면 아예 그냥 테슬라가 이 시장을 다 먹을 거냐 좀 중요할 것으로 보였는데 사실 그중에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그나마 현대차가 계속 견고하게 이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세그먼트를 통해 가지고 뭐 픽업트럭이나 아니면 아이오닉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라인업으로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을 하나둘씩 선점해 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현대차가 이 시장을 먹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장비 업체들도 충분히 기회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인사이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장 우리 증시 양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는 1% 넘게 약세 보일 것으로 예상을 네.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또 낙폭을 많이 줄이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될까요? 뭐 지난주 많이 빠졌죠. 일주일 내내 조정이 나왔고 뭐 코스피 같은 경우 2,400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말을 마감했는데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좀 일부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뭐 아주 강한 편은 아니지만 나스닥 선물이 일단 조금 소폭이나마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추가적인 급락 가능성보다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 좀 일부 반발 매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또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류, 화장품 뭐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은행주들 뭐 그리고 뭐 일부 이스라엘 관련돼서 지난주 많이 올랐던 종목군들이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관망 심리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약간 일부 저가 매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망 심리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살펴봐야죠.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실시간 개장 택진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마니커. 지난주 아프리카 돼지 열병 테마로 상승했다가 이번엔 한우가 말썽을 부리면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 농장서 럼피스킨병 발생으로 관련 테마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2위는 S&T 에너지. 윤 대통령이 사우디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동행한다라는 함께 소식 전하면서 상한가 등극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3위는 셀트리온. 오늘 좋은 소식이 방금 들어왔네요. 진펜트라, 미국 FDA에서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합병 임시 주총 이슈죠. 이 30분 전에 나온 단독 기사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셀트리온 합병의 기권을 결정했다라는 소식 나왔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위는 HD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의 부회장은 미국 조선소 인수할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위는 체시스. 전 거래일 상승에 이어 5%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네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개장 특징주사 5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우듬지팜 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중동 방문 소식에 K스마트팜 테마단지 조성에 대한 기대가 함께 있는 종목이고요. 자, 2위는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테마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3위는 팜스토리 마니커와 같은 이유로 상승이고요. 4위는 대주전자재료 5위는 현대바이오가 차지했습니다. 자, 실시간 개장 특징주사 5 코스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셀트리온이 1.62%, 아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세를 보였는데 지금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1%, AS&T 에너지는 0.35%, 마니커가 6%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체시스가 8%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될까요? 뭐 마니커라든지 뭐 체시스, 뭐 판스토리 뭐 이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이제 안 좋은 소식이 나온 부분들에 따른 일부 반발 매세가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장 워낙에 좀 좋지 못하죠. 뭐 코스피도 상승 전환했다가 지금 약간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 코스닥도 0.3%대 소폭 조정세가 나오고 있고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단기 이슈가 좀 있는 쪽에 테마주들 쪽으로 해서 좀 매기가 좀 붙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뭐 관련된 기업들이 과거에도 우리가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든 뭐 조류 독감이든 여러 가지 동물과 관련된 어떤 전염병, 질병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느냐, 그랬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과거의 주가로 회귀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후쿠시마 방출 관련해서도 뭐 관련된 기업들이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지금은 다 주가가 좀 제자리로 되돌아간 것을 본다라면 뭐 마니커라든지 뭐 체시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추격 매수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일단 체시스 뭐 8%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침에 18% 갭상승 나왔다가 10% 정도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뭐 마니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5%대 장중에는 뭐 개장하자마자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개장하자마자 16% 올랐다가 5%대로 상승폭에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발 이슈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S&T 에너지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도 강하게 출발을 했다가 지금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디 방문을 하는 것이죠.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네옴시티 관련돼서 1년 넘게 이슈가 좀 나왔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관련된 어떤 수출이라든지 수주 이슈는 아직 발생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이런 네옴시티가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중동 전쟁으로 확전된다라면 상당히 뭐 네옴시티는 당장 우리가 어떤 뭐 관련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적어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사우디 방문을 하면서 관련된 기업으로 좀 선별이 됐다고 하면서 몇몇 기업들이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또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지난 이스라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정이 나오고 나서 거의 V자로 상당 부분 낙폭을 회복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 발생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제 합병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뭐 기대감들이 있습니다만은 워낙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황이고 뭐 합병한다고 해서 저는 뭐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여부는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여전히 중립적인 시각에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개장 특징 중 하나하나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악재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조언까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S&D 에너지 같은 경우 역시도 사우디 방문과 관련된 테마로 상승했는데 다만 지금 눈에 보이는 수출이 아직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중동 리스크 더욱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그쪽에서도 보수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문제이고요.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있죠. 오늘 지금 임시 주총 진행 중입니다. 워낙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합병 시너지 효과를 앞으로 쭉 봐야 된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봤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1위부터 5위까지 현대바이오가 오늘 10%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 3%, 팜스토리 2%, 제이시언 시스템 오늘도 굉장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우듬지팜 11% 급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좀 크게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전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뭐 코스피나 코스닥 모두 시장 자체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비슷한 흐름들을 테마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당히 좋은 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돼서 ETF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작용을 좀 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해서 제이션 시스템이 관련해서 연결된 매출이 있을 것이냐, 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일단은 그 비트코인 관련된 ETF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오늘도 좀 나오고 있는 것이라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현재 한 5,500원 정도가 잘 지지가 되면서 돌파된다라면 한 6,000에서 6,500원까지 어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흐름들은 좀 변동성을 좀 여전히 열어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등지팜 하고요. 뭐 판소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겠죠. 뭐 그 일단은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도 있고요. 소고기 관련돼서 어떤 이슈들도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 좀 저가 매수에 유입되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등지팜은 상장하고 나서 반등 한번 없이 2,000원 초반 1,700원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기술적 반등까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이라는 걸 본다라면 일단은 2,000원 앞으로 한 1,900원에서 2,000원 안착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팜스토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주가는 상승 출발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상승이 이어간다라기보다는 또 바로 차익선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 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테마주의 흐름들하고 같이 묶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한 뭐 흐름들은 없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약간 이제 개별 뭐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지금 오늘 10%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뭐 제프티 임상 참여 관련해서 뭐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데, 뭐 일단은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상당히 기간 조정 에너지 잘 모아놓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도 한 10% 이상 상승을 했고 오늘도 10%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본다라면 오늘 시가가 제일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32,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다만 내일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닥 시장을 조금 더 본다라면 오늘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어떤 반등 강도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약간 하락 전환되면서 주가 지수에 약간 부담감을 주고 있지만 저는 오후장을 할수록 낙폭이 줄어들면서 강보합 정도 선에서 마감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플러스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얼마나 힘을 좀 같이 해서 낼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2차 전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여전히 1에서 3%대 조정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AI 헬스케어 관련돼서 루닛, 뭐 JL케어, 케어, 뷰노 등이 또 3%대 조정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도 흐름들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뭐 전체적으로 약보합 그러면서 그 하위단에 있는 종목군들이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2차 전지라든지 AI 헬스케어 로봇이 힘을 못 낸다라면 코스닥도 힘을 내기가 힘들다. 다만 이제 신용 반대 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지난주에 좀 많이 나왔었던 걸 감안한다라면 추가적인 악재 매물은 악성 매물을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흐름들을 보면서 단기적인 반등 여부를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대주전자재료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요. 뭐 현대바이오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지금 주가 10%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 내일 흐름 역시도 지켜봐야 한다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 반도체 강등 좀
반등 강도 정도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오호장으로 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플러스 전환 여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2차 전지 빼놓을 수가 없죠.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주 흐름 역시도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오늘장 내일장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닥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 코너 준비해보겠습니다. 네, 따라가 말아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게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HPSP. 자,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죠. 뭐 고압 수소 관련된 어떤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HSP가 거의 독과점 형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고온 어닐링 제품은 뭐 원익 IPS든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진입 장벽 자체가 다르죠. 기술력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독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반도체 미세화 공정에 따른 필수 장비로 이제 인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HBM 반도체로 이제 계속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나노가 계속 나노 2나노, 3나노 뭐 계속 나노 가기가 쉽지 않죠. 기술력의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이제는 쌓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계면 결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HPSP의 장비를 수요를 더 높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평균 한 40%, 40%대 영업이익률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이라는 게 뭐 기술력이 좋은 기업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사할 수 있고 또 기술력이 낮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상당히 낮은 형태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높은 기술력 그리고 이게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영업이익률의 고 영업이익률은 기업을 계속해서 재평가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AI 관련된 반도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뭐 최근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왔지만 엔비디아 조정이 나온 게 엔비디아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엔비디아를 견제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기업들이 자체 칩을 설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 또 미국에서 중국 규제로 인해서 뭐 기존의 시장을 선도하던 기업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매출처가 다변화된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어느 한 기업에서만 장비를 사용하던 것들이 여러 기업이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HPSP의 장비 수요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뭐 엄청나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최근에 시장 조정 나온 거에 비하면은 거의 조정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3만 6천 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흐름을 지금 한 4개월째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라든지 혹은 이제 이번 주부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이제 빅테크 기업들, 미국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걸 본다라면 그런 것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도 3만 원은 지켜지면서 반등을 준 것이기 때문에 3만 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은 HPSP 꼽아봤습니다. 한번 지금 시점에서 따라가 보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기관이 팔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주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AI 차세대 메모리 샤인볼트가 공개가 되면서 삼성 수혜로 차세대 장비 관련된 종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장비 수혜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지수 하락에 대비해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2.5% 상승하면서 34,200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매수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현재가 이하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 목표로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원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따라가 말아 종목도 살펴봐야죠.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따라가 말아 종목입니다. 현대차 해당 종목 따라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보면 자동차, 반도체 뭐 이런 쪽이 전체적인 경제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수출 동향, 3분기 수출 데이터를 보면 수출이 늘어난 섹터가 혹은 업종 산업이 자동차, 조선, 그리고 일부 엔터라든지 이런 거 말고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동안 현대차의 주가가 못 올라갔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고 두 번째가 실적 피크에 대한 우려감인데 이거 얘기는 작년 4분기부터 나왔습니다. 뭐 이번이 실적 피크일 것 같다 하면서 좋은 실적 나와도 주가가 못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비중이 10%가 안 됩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성장이 둔화된다고 해서 현대차의 전체적인 매출이 감소할 것인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영업이익률이 급감을 했죠. 지금 7% 후반대까지 하락을 한 것이죠. 지난 분기 때 10%의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이번에 7.9%인가요? 그 정도까지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는데 그 회사는 전기차만 판매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의 어떤 타격이 발생, 시장이 좀 위축이 되면 바로 영업이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현대차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현대기아는 신차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신차 발표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인상한 부분들이 좀 있고 또 그러한 판매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전기차에서 좋은 이미지가 생기면서 내연기관 차량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인해서 판매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마진 제품들, 뭐 SUV라든지 또 제네시스 브랜드 관련해서의 어떤 그 판매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동안 미국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에서 주목을 계속 받으면서 좋은 기업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성도 있지만 높은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매력으로 작용했는데 지금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보다 높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을 재평가할 수 있다,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실적 발표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다음 주 정도면 실적 발표할 텐데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적 대비 주가는 저평가되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어쨌든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미 8월 달부터 먼저 선 조정이 나왔었고 뭐 최근에도 조정은 있었습니다만은 뭐 기간 조정에서 약간의 조정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가 확인된다라면 오히려 연말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 상승에 따른 어떤 차익 주가 차익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면 현재 지금 현대차의 어떤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 모두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부품주들은 약간의 등락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완성차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여전히 전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8만 원 정도 혹은 17만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는 위치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계속해서 살펴봐야죠.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에서의 매출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북미 평가도 굉장히 좋고요.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주가에 모두 반영되고 이미 실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고 이 피치와 한국 기업 평가는 현대차와 기아가 재무 상태가 아주 우수하다며 신용등급 상향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있습니다. 자, 저평가의 배당 매력도 높은데 지금 1%
10% 넘게 강세 보여주면서 18만 5,500선에서 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현재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원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토리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중동 전쟁과 미 국채 불안감에 2,360선, 지금 약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0.06% 소폭 상승하면서 770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NC소프트와 제우스 꼽아왔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아 시간에는 HPSP와 현대차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들로 꽉꽉 채워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